guy looking for the perfect lover, the kind of love you only see in a novel. I wasn't waiting for sunshine and unicorn. I've nothing at her own, and then you don't. But all of a sudden you're the hero of my story. I celebrate the love and all is to me glory. I still remember. 시리얼 먹거나 식빵에 잼 발라서 먹어요. 다른 시리얼도 좋아하는데 호랑이 그려져 있는 시리얼을 제일 좋아해요. 제일 기본 딴 거 먹다가도 결국에 다시 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시리얼인 것 같아요. 오늘은 2월 7일 월요일입니다. 다들 똑같죠? 월요일에는 뭔가 주말 후유증이 남아있었어서 약간 멍하긴 한데 그래도 다시 월요일이니까 열심히 일해야죠. 화이팅! 월요팅! 제가 요즘 브이로그를 시작하면서 느끼는 건데 진짜 감각있게 잘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새끝이다. 오랜만이네요. 제 전 회사 직장 동료입니다. 재건아 잘 있지? 흥민이 형이 부상 복귀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복귀하자마자 엄청 잘했더라고요. 역시 월클. 아 이분도 말 진짜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요. 쉐기야 막 이런 말 들어가는데 되게 재밌어요. 아, 잠깐만. 포인트 주면서 띵띵 깔끔하게 멋있게 으띵이 고디 정말 맛있게 했다. 아 제일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요. 이건 제 채널이거든요. 구독 좀. 이번에 이거 Get a load of this, cause I'm about to quit. Your baggage exceeds my weight requirements, and I can't handle it. Your love is CrossFit, you got me flipping mental tires, jumping rope and shit. Feel like I tried hard, put in some good work, but in the end, yes, it ends today. I diverse my priorities, no longer your needs, and no more running back at me when you. 제 브이로그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전거를 제가 며칠 전에 설날에 집 앞에 누가 버렸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상태가 너무 깨끗하고 좋아가지고 바로 주워왔어요. 마침 제가 요즘에 이 무릎 재활 때문에 자전거가 필요했었거든요. 마침 잘 됐죠, 저는. 되게 좋아요. 집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가지고. 깔끔하죠? 여기 내 핸드폰 올려놓고 볼 수도 있어요. 자, 메시와 은바페 패스 타이밍 아주 기가 막혔었고요.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 자주 나와줘야 돼요.
오늘의 데일리룩. 위아래 트레이닝 세트 입었고요. 사실 세트는 아니고 깔맞춤에서 그 위에는 코트를 입었습니다. 이거는 버버리 후드티고요. 안에는 그냥 기본 후드티, 그리고 이거는 얄막한 코트, 그 밑에는 추리닝처럼 보이지만 뒤를 보면 청바지입니다. 나이키 여기도 리바이스에 적혀있습니다. 예쁘긴 한데 좀 짧아가지고 많이 내려입어야 돼요. 거의 벗겨질 것 같아요. 이제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냐면은 이제 지금 다이소에 가는데, 어제 제가 설거지 하다가 와인잔을 깨트려 먹었거든요. 그래서 와인잔 좀 사고 멀티탭 좀 사오려고 합니다. 다녀올게요. 마티니잔도 파네. 색깔이 이쁘네. 이거 잡고 시리얼이 왔습니다. 이 시리얼 아시나요 혹시? 이거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리얼입니다. 예스! 시나몬 토스트 크런치. 이거 진짜 시나몬 맛인데 진짜 맛있어요. 좀 있으면 먹을 거거든요. 보여줄게요. 쟤를 왜 좋아하는지 오빠가 제대로 보면 알 거야. 나한테 엄마... 예스! 살짝 추로스 맛. 그지? 계속 땡기는 맛이에요. 쿠팡에서 시켜 먹으세요. 여자친구 필라테스 센터 근처에 있는 카페 가서 일하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되게 날씨가 좋네요. 코코아라는 카페에 갑니다. 카페인데 브런치도 파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쉬림프 에그마요 샌드위치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쪽에 산이 있어요. 진짜? 아, 2층 가볼까? 2층도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여기 앉고 싶은데 이렇게 콘센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앉으려고요. 평일 낮에 와서 그런지 사람도 없고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나 저쪽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저기? 느낌.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치.
저기 예쁘대. 저기 갈까? 지금 나가겠지. 갈까? 넌 어떻게 생각해? 여기 저기가 더 예쁜 것 같아. 그렇지. 뭔가 분위기가 더 좋아. 저기가 해도 잘 들어. 아 그래? 그럼 저기 가자. 자리 이동할게요. 오히려 제일 뭐 지하철 타고 그런 거지. 5시 식당으로 밖에 안 한다 그래가지고 샌드위치 커피가 안 된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샌드위치가 안 된다 해서 이거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이거는 먹어봤지? 나왔습니다. 저는 볼로네제 파스타 시켰고 지호는 시림프 바질 파스타 시켰습니다. 맛있겠다. 만나자고? 저녁 먹자 하면 우리 잔이랑 비슷하네. 거의 비슷한데? 다이소 사온 거 아니야? 감자 들어간 거 처음 봐. 나도 파스타에 이거 원장님이 맛있는 감자 맛있어. 아빠는 몇 살? 엄마는 몇 살? 어두운 걸 되게 좋아하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세트 왔었을 때 어두웠잖아, 거기 조명이.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세트는 밝잖아. 원장님 맨날 불을 꺼놔. 밝아서? 한번 불을 꺼놓는단 말이야. 그럼 조금 어두워. 일할 때는 어두운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졸려. 맞잖아.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말씀을 드렸어. 남동생이 있었다고 그러면 남동생이 여자친구의 선물로 밥 다 먹고 지호는 수업하러 갔고 전 이제 남아서 이제 편집하려고 합니다. 택배가 또 왔습니다. 이거 그 조그만 사이드 선반을 시켰거든요. 힘들어. 오, 생각보다 쉬울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렇게 생각해? 누구한테 좀 먹었냐고? 너도 내 도움이 별로 필요 없어 보여. 확실해? 내 도움이 필요해? 필요할 수도 있잖아. 됐어? 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옆에 화분 두르려고 샀는데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휴지도 두고 애매하지만 쓸 일이 있겠죠. 오케이, 일단은 좀 적응을 해봐야겠어.